Very good. 김도헌 단어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응? 여기서 기다려줘. 계속해서. 시간 전에 ago. 그러면 five days ago 한번 볼까? Five days ago. 5 days인데? 5일 5 days ago는? 어 5일? 5일 전에 5일 전에 2 days ago 2일 전에 2 day ago 안 했는데 2 days ago 했는데 오케이 자 너 J를 거꾸로 쓰면 어떡해? 응? 제일 거꾸로 썼습니다. 자, 어, 여기다 일단 둘 거야. 틀린 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네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정답 안 보고 한번 고쳐봐. 네? 알겠습니까? 다시 공부하고. 어, 틀린 게 몇 군데 있으니까. 공부하고. 계속해서. A lot of.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wasn't죠. 얘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나? WASNT. wasn't야.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해 나이면. 해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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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year 되는지 보고 해 줄까? 이가 y가 가지 세 가지 소리. ie 짤막 중에 e 됐고요. EA는 뭐나 뭐 될 수 있는데 N은 ear 그래서 여기서 또 E 됐어 네. R은 R 그래서 ear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연습했다 practice practiced 무슨 시에 무슨 형 하다 시에 과거형 예 A few. Okay. A few 뒤엔 셀 수 있는 것만 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a few water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네. Okay. A few books 셀 수 있고 여러 세 형태만 보면 a few people people의 뜻이 사람들이잖아 얘는 책들이잖아 a few 뒤엔 셀 수 있고 여러 세 형태만 와야 돼 네. practice. Because. 자, because 같은 애를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자, 접속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선생님 접속사를 한번 쭉 모아봤어요. 이렇게 여기에 after, because, if, when, until 이런 애들이 until은 만나본 적 없지 아직?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뺄게. 하지만 if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놔둘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 보고 접속사라고 하는데 네. 뭔가 공통점이 있어. 네. 자 뒤에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 써놨는데 그게 누가다를 써놨지 누가다. 네. 그렇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하다시 썼는데 어쨌든 문장을 써놨어 여기다가. 자 you go는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네가 간다지. 네. 그러면 접 자. 내 설명을 들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가 먼저 추측하는 것도 좋은 버릇이긴 한데 네. 오케이 내 설명 진짜 잘 들어 네. 자 전부 다 네가 간다를 붙였어 그럼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냐 다자를 떼버려 네. 다자를 떼고 지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바꿔놔 네. 그럼 네가 간다 에서 다가 떨어지며 애프터가 가진 말 가진 네가 간 후요? 그렇죠 네가 간 후에 네가 간 다음에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건 네가 간다잖아 또
네가 간다 앞에 because를 붙이면 뭐가 될까? 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럼 if의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이야. 그러면 if you 만약 go는 뭐? 네가 간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간다면이고. 그 다음에 when you go는? 네가 가기 때문에. 네가 갈 때. 그렇지. 네가 갈 때지. 물음표 when은 조심해야 될 게. 나 그렇죠. 물음표 안 붙였으면 뭐? 자, 물음표 안 붙였으면으로 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are you happy가 묻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뭘 붙일 수 있고. 물음표예요. 그래서 when의 뜻은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제? 언제 넌 행복하니가 된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느냐, 묻지 않는 말이 오느냐. you are happy 묻지 않는 말이잖아. 누가다잖아, 누가다. 그러니까 이거랑 합치니까 누가 할 때가 돼. 네가 행복할 때가 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가 그런 접속사입니다. 누가 뒤에 항상 누가다가 오고요.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는 face. 너 스펠링 틀렸지? FA. 그다음 뭐? SE 해서 틀렸지. face. 됐습니까? 그다음 now. No. K가 소리 안 나요. 네. 무슨 씨예요? 나는 하다시죠. 네. 신경 쓰다. 상관하다.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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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죠? 신경 쓰다. 상관하다. 그렇죠. I don't care 한번 볼까?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아. 그렇죠. 난 상관 안 해. 난 신경 안 써. 맘대로 해. I don't care. 됐습니까? 다음. 됐어? 트라이 해봐. 아무도 하지 않다는 no No one, 그렇죠. No one. 그러면 no one은 안만 길어봤자 No one은 안만 길어봤자 아무도 뭐뭐 하지 he나 또는 she로 생각해. 않다. 네. 그럼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표시하고 연필로 X 표시하고 고쳐봐.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 네가 he나 she 취급받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나지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No one knows. No 아무도 안 가요. one goes. 아무도 안 좋아해요. No one likes. 알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어요. 오케이, okay, no one 뒤에 하다시가 오고 얘를 he나 she 취급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다시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만듭니다. 오케이. Practice room. Practice room. Story. Story 셀수 있어 없어? 오케이, okay, 셀수왜 없어?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어? J.K. 롤링이 스토리를 썼어, 스토리즈를 썼어. 오케이.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는 문장 속에 사용될 때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들어갑니다. 사용됩니다. 오케이.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면 a story.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 하나를 다시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 Okay. 처음 얘기한 이뭐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는데 이야기가 여러 개면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들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란 뜻으로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고치시고요. 혜민아,